안녕하세요. 문화공감의 이충윤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상력은 독자들이 독서를 하는데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종종 영화로 제작되곤 하는데요. 영화로 제작되는 일, 관객들의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던 상상력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열광하게 되고 또 원작과 비교해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영화로 제작되는 일, 작품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흥미로운 볼거리는 물론 긴장감 넘치는 전개까지 고종 독살 음모설에 역사적 상상을 더했습니다. 김탁환 작가의 소설 노서와 가비가 영화 가비로 재탄생됐습니다. 그 흥미진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하시죠.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가비는 검고 쓴맛이 강해서 독을 타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개화기 조선, 혼돈의 시대. 일본인 사다코의 음모로 조선에 오게 된 따냐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중 스파이가 된 러시아 저격수 일리치. 고종 암살 작전이 가비 작전이 시작되면 이 둘은 모르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따냐가 커피를 내리며 작전 수행을 하는 동안 일리치는 조선의 군대를 향해 돌진하는데. 왕을 죽이면 끝이야. 왕을 죽이지 못하면 따냐도 죽게 될 거예요. 암울했던 시대, 조선 최초의 바리스타 따냐를 둘러싼 배신과 음모, 위태로운 사랑. 그리고 조금씩 어둠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진실. 대한제국 황실에서 드넓은 러시아까지 숨가쁘게 펼쳐지는 이야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 뜨거운 커피 같은 매혹적인 영화 가비였습니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곧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 철학가는 친구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난 친구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는데요. 나이를 먹게 되면서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정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인데요.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까지 극과 극의 두 남자가 보여주는 코믹 감동 실화 지금 함께하시죠. 사고로 불구가 된 상위 1%의 귀족남 필립. 우연히 하위 1%의 백수 드리스를 만나게 되고 2주간 자신의 손발이 돼줄 수 있는지 드리스와 내기를 하게 됩니다. 홧김에 응하긴 했지만 어쩐지 하는 일마다 실수 연발인 드리스.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어느 하나 맞는 게 없는 두 남자. 이들의 기막힌 동거 생활은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이 두 사람 남은 시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립에게 들려오는 드리스에 대한 소문들. 하지만 필립에겐 드리스의 지금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기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어느덧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드리스는 필립과 지내며 내면의 아픔과 나약함을 보게 되고 갑갑한 필립의 일상에 드리스는 자유였으며 때론 용기와 위로였습니다. 2100만 명을 무장해제시킨 코믹 감동 실화.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은 감동의 우정 이야기. 언터처블 1%의 우정이었습니다.